서랍장 그 뭐냐 손잡이가 떨어져가지고 후배송으로 본드 살려고 보니까 본드는 성인 인증을 해야지 살 수 있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길래 글루건으로 그냥 샀어요. 문제의 서랍장입니다. 이게 서랍장을 열면 이렇게 빠져요. 오늘 저녁은 한우 툭불 목심 바로구이입니다. 오늘 소고기 파티 할 거예요. 이거 마켓컬리에서 산 와사비인데 진짜 맛있어서 강추. 여기다가 와사비 한 덩어리. 밥 먹으러 가서 이 와사비 쓰는 집 되게 많이 봤어요.
거냐? 아 이거 스팸이야? 이번에 뱅크에서 협찬받은 빔 프로젝터 GV30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빔 프로젝터 전용 가방이 따로 있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휴대하기도 간편하고요. 가방이 되게 튼튼해가지고 놀러 갈 때도 안전하게 들고 다니고 보관까지 가능합니다. 뱅큐 빔 프로젝터가 써보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쉬워서 빔 프로젝터에다가 따로 삼각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각도를 조절해가면서 벽면이나 천장에 안정적으로 투사가 가능합니다. 벽에다가 쏘는 게 너무 간편해서 저는 이 점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자석 크레들이라서 헐거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빔 프로젝터 고정이 정말 잘 돼요. 전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켜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유튜브, 애플 TV, 웨이브, 왓츠 이렇게 어플에 접속해서 영상을 바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출시한 애플 TV에 접속해볼게요. 유튜브로 닥터브레인 클립을 봤는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1화를 한번 보려고요. 잠잘 수 없던가요? 있으면 예월로그 틀어줘. 유튜브에서 예월로그를 재생합니다. 거울 보면서 머리 빗다가 머리카락 하나가 너무 하얗게 빛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뽑았는데 흰머리였어요. 모근부터 하얀 흰머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진짜 기분이 너무 우울해요. 일로와. 일로와. 밥 먹어, 소름아. 그래서 물어봐도 돼?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랑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시면 그때 정수님이랑 경쟁님이 어? 있었어요. 그 선택자
You know how you make me want it. Yeah, you own it.에서 버킷햇을 샀거든요. 찐머리를 해서 이제 머리가 길어졌잖아요. 긴 머리에 모자가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출퇴근할 때 좀 쓰고 댕기려고 사봤습니다. 이게 그 양면이어가지고 이 모자가 양면이어서 겉에는 이렇게 크림 컬러고 뒤집으면 안쪽은 이렇게 체크 무늬예요. 월급탄 기념으로 사봤어요. 택배가 엄청 빨리 도착했네요. 어제 샀는데 하루 만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모자가 원 컬러의 원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두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아주 살짝 여유 있는 머리 작으신 분들은 사이즈가 넉넉해가지고 쓰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저 항상 거지존이어가지고 모자 쓰면 되게 진짜 촌빨 날렸는데 머리 붙여놓으니까 모자도 훨씬 잘 어울리고 최고다.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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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디즈니 플러스가 오늘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서 다운받고 결제까지 마쳤고요. 결제하고 컨텐츠를 이렇게 싹 훑어봤는데 제가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고인물이어가지고 디플은 진짜 신세계네요. 볼 게 완전 많아. 진짜 여기 진짜 천국이에요. Oh no. That's unfortunate. But I wasn't for everyone. 옷이 왜 이래? 옷 언제 벗었어? 옷이 왜 이래? 어? 옷 왜 이런다고? 묵은지 들기름 파스타. 5일 정도 걸렸고요. 면이 아니라 플리스 재질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요거 입고 위에 패딩 입고 모자 쓰고 출근하면 되겠네요. 허리는 이렇게 밴딩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조거 팬츠를 잘못 입으면 좀 항아리 바지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런 느낌 없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핏이 나네요. 늘어나고 하는 거는 좀 더 입어봐야 될 것 같고 주머니까지 효리스로 돼 있어요. 귀엽다. 이슬음 끄끄 끄. 아까 주문한 케이크 먹으려고 뜯었는데 너무 작아서 당황. 뚜미다에서 주문한 딸기 초코 케이크고요. 전에 살던 분이 벽에다가 옷을 이렇게 많이 박아놓고 가셨어요.
1년 넘게 거슬려만 하다가 입자국 스티커를 사왔어요. 전 벽지가 흰색인 줄 알았거든요. 때가 탄 느낌이 들어가지고 스티커는 일부러 아이보리 컬러를 샀거든요. 근데 이 벽지가 분홍색인지 붙이니까 티가 엄청 나더라고요. 어쨌든 샀으니까 붙여놓으려고요. 여기가 거실 위치라서 벽걸이 TV를 거셨나 싶기도 하고 못자국이 조금 특이해서 뭐 하셨는지 가렸으나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쪼름이 못자국이 나 있어서 TV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저 못자국의 시선이 너무 가가지고 여기는 TV도 안 줘거든요. 스티커 붙이니까 더 눈감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가렸습니다.